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드앤그로우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겜버리형을 만나려고 충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브링형과 얘기를 하던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피드앤그로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지금 제가 비보스를 플레이하고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질 겁니다. 뿅. 어? 잠깐만, 뭐야? 젤리피시라니! 아니, 해파리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펭귄도? 먹이로만 먹던 물고기들을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옆으로 넘어가면은 랜턴피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 마이 갓, 너무 깜짝 놀랄만한 장면들밖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What the? 보이십니까? 두둥! 무려 여러분들 모사사우루스를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피딩그로 하면 종착지점인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메갈로도 향유고래였는데 이 세 가지 놈들을 전부 다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피딩그로 초보일 때 항상 형님으로 모셨던 향유고래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이게 모드를 사용해서 모사사우루스를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복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오늘 모사사우루스 제대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전에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젤리피시라니! 야, 데미지가 있긴 하네. 신기하다. 이게 공격이 가능해요? 일단은 해파리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두둥둥둥둥. 와! 띠용 띠용. 제가 해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띠용 띠용. 어? 따로 공격은 안 되는 것 같다? 어, 이코티오. 이코티오가 왔다. 도망쳐! 얘들아, 같이 가자! 일단 체력이 4밖에 안 되고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공격이 안 돼 이거. 와, 여러분들. 아! 아, 이 백상아리 자식 너무하네. 오. 야, 이걸 그래도 이렇게 치트키로 통해서는 레벨을 올릴 수가 있긴 하네. 와. 오, 뭐야? 띠용. 어, 얘 고기가 다 차면서 녹아버렸는데 방금? 약간 감전돼서 녹아버리는 건가?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한번 와봐라. 아니, 이거 잡으면 뭐해, 근데. 와우! 어썸! 오, 얘 먹어지는 것 같은데? 먹어봐. 고기 좀 먹어봐. 아니구나. 데미지 피는 거구나. 아, 아까 저를 무자비하게 삼켜버렸던 저 백상아리 놈. 그대로 한번 지져버리겠습니다.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아. 내가 녹여줄겐. 이게 다음은 녹여버리. 녹아버렸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컨텐츠, 그 녀석을 플레이해볼 시간이 왔어요. 대망의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플레이를 해보게 될 줄이야. 이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주신 우리 브링 형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모사사우루스 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자, 모사사우루스 일단은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스탯 자체가 그냥 진짜 끝판 보스요. 처음부터 체력이 1레벨부터 3000에 데미지가 1000. 와, 그래도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범고래가 데미지 41인 거 생각하면은 이거 차이가 몇 배야 몇 배. 자, 모사사우루스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Let's go. 1렙부터 어마무시한 위용을 자랑하는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어우, 야, 이거 뭐 1렙트 덩치가 왜 이래? 그리고 스피드도 겁나 빠르네요? 실록실록실록실록. 와우. 얘는 무드 속도가 겁나 느리네. 야야야, 이코티오야. 정신 차려라. 형님이 왔으면은 정신 차려야지 인마! 1300 데미지! 1레벨부터 그냥 아주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와우! 어? 저 앞에 제 친구가 있네요? 안녕 모사야? 저
잠깐만, 이게 동족끼리 싸울 수 있나? 아 이거 동족끼리는 먹을 수가 없네. 야 마, 야야야야 야, 같은 친구야. 친구들끼리 막 물고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보면은 모사사우루스 부부인 줄 알겠어. 자, 하늘로 한번 솟구쳐 볼까요? 날아! 오! 오! 아주 그냥 묵직합니다, 이거. 이때 바로 등장한 메갈로돈 짜지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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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세 방이면은 커트야, 커트. 1렙 때부터. 원래 이게 모사사우루스가 상호 구역의 짱 아니겠습니까? 짱답게 한번 이 구역 애들 한번 괴롭혀 줍시다. 넌 일단 한입컷 하고.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모사사우루스 너무 귀찮게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약간 반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는 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일단은 가볍게 이 상호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얘들아 안녕? 난 모사라고 해. 이리 와. 이 상호 구역을 내가 접수하러 왔다 이 자식들아. 아그작. 와, 데미지가 무랩인데 2000이 넘게 뜨냐? 백상아리 한번 물 수 있는 기회 줄게. 물어봐. 어이 왜 안 물어? 쫄았어? 쫄았으면 죽어 이 자식아. 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무한리필집인데 여기가 굉장히 맛집이거든요? 이 집 블랙집 샤크가 그렇게 또 별미예요, 별미. 단돈 2만원만 내시면은 신선한 블랙팁 샤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입맛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신선해가지고 애들 막 도망치는 거 보세요. 아유 진짜 느려 터졌다. 어디 가니 얘들아. 자, 다음 아까 메갈로돈을 한번 혼내주긴 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실력은 못 보여줬거든요. 안녕하세요 메갈로돈님, 모사가 왔어요. 귀엽고 터실터실한 모사가 왔다요. 드디어 메갈로돈을 발견했습니다. 일로 와봐. 한번 시계 물어 봅시다 이 자식아. 죽어. 이렇게 아주 맛있는 메갈로돈 뷔페를 열었습니다. 아우. 한번 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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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물어. 아니 그 너의 그 흉폭한 공격성은 어디 갔어? 그렇게 귀여운 그냥 상어가 됐냐 이 말이야. 물어봐. 물게 해줄게. 오케이. 아우 아우. 야 그래도 아프다. 겁나 아프다. 메갈로돈 같은 경우는 한번 물면 지속 데미지가 빡빡빡빡빡빡 들어가네. 그래도 몸빵이 워낙 튼튼하니까 정면으로 붙어도 싸울만 해요. 이 구역 최강자는 나 모사사우루스야! 아 잠깐만. 야! 아! 뒷구멍이 물렀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 1렙 모사사우루스랑 향유 고래랑 맞짱 뜨면은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메갈로돈이랑 모사사우루스는 그 구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둘이 싸우는 장면은 많이 봤는데 이게 모사랑 향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배하고 있는 구역이 다르거든요? 빙하 지역의 왕인 향유 고래와 그리고 상어 지역의 폐왕 모사사우루스가 맞짱을 뜨면은 메갈로돈. 오케이 이해했어. 난 죽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 향유랑 한번 결판 짓고 너 그냥 씨를 말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모사사우루스와 그리고 향유고래와의 배틀. 과연 정면으로 맞짱 떴을 때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와 이건 지금 거의 원피스 정상결전급이에요. 3대장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향유야 안녕? 아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각자 지배하는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 이제 피드앤그로우의 최강자가 누구인지 가릴 때가 온 것 같다. 와 여러분들은 현재 모사사우루스가 빙하 구역에 입성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구역 최강자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빠셉!
빠세! 빠! 아! 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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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이 자식, 자식아! 오 마이 갓! 보셨나요?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야, 샤물고리가 몸박이 땅땅하네. 데미지가 400밖에 안 들어가. 아, 그래도 공격력 자체는 메갈로돈이 짱인 것 같긴 한데, 향유 녀석도 역시나 빙하구역 최강자로가 할만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향유 녀석을 박살 냈기 때문에 빙하구역은 이제 제 겁니다. 메갈로돈의 씨를 말려놓겠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간드 레벨업! 자, 진짜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안녕 메갈로돈! 물어봐. 한번 물게 해줄게. 시원하게 물어봐. 야, 너 데미지 왜 그래? 방금 데미지 뭐냐 너? 어떻게 7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아, 아니구나. 맞을만하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한 5초 동안 맞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한 10초 동안 맞아도 되겠어요 이거. 아그작 그냥 마. 아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여기 메갈로돈 무한 리필이에요 그냥. 400레벨 갈까요? 이거 근데 레벨이 무한정으로 올라가나요 혹시? 오우야. 우와. 아, 징그러워. 아, 거의 이제 하나의 구역 정도의 크기가 된 모사사우루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드백으로 무려 모사사우루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한번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3대장 플레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와하!